양명학은 독일의 철학자 야스퍼스가 이야기했듯이 어떤 중국 사상사의 형이상학의 정점을 딛고 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형이상학의 정점이라는 다른 소리가 아니고 성선설, 중국이 중국 사상에서 그래도 자랑할 만한 전통이 성선설입니다.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고 그 희망을 인간 내부에 찾는 거죠. 그래 이제 거기서 발언해서 맹자가 맹자 이후에 쭉 역사를 겪어서 재발견되는 것은 추자라는 기라성 같은 후배를 만나야 됩니다. 기라성 같은 후배. 그 맹자 텍스트가 다시 떠오릅니다. 도의 전통에서, 불교에도 이제 도의 전통이 있죠. 예, 누구 다음에 누구 이런. 예, 그런 전통처럼 6.25 전통에서 성선설의 전통에서 중요한 인물로서 다시 맹자를 들춰냅니다. 그게 사서의 발견입니다. 사서는 대학, 중용, 논어 맹자죠. 주요한 시기에는 텍스트가 재평가되고 재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도 국영수, 처음에 저희들이 공부할 때는 영수국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너무 젊으셔서 뭐 저하고 세대가 너무 차이 나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국영수로 바뀌었죠. 미국이 높이 갈 때는 영어가 먼저 나왔는데 지금은 국어가 먼저 나옵니다. 예, 어쩔 수 없습니다. 텍스트가 어떤 텍스트가 표면에 나오는가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의중이 실려 있는 거고 만약 이념이 실려 있는 거고 그런 이념의 형식이 텍스트, 커리큘럼 이렇게 밖에 나옵니다. 어쨌든 맹자는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추자는 맹자적 전통 이어받지만은 순자적인 부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이라고 하는 이 철학, 형식적인 철학. 그 점에서 맹자를 정말 휘황찬란하게 빛내님을 꼽는 왕량명입니다. 왕량명. 아마 맹자가 살아 있었으면 왕량명 당시 아우 정말 양명이 최고야. 나를 이렇게까지 높여준 후배가 있어서 너무 즐거워했을 거예요. 그래서 맹자란 어떤 것인가 또 처음 들으시는 분도 물론 이름이 아주 계시겠습니다만은 맹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요? 왜 성선론을 이야기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틈틈이 제가 양명과 관계되는 걸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맹자에 들어가기 전에 과거의 그 지식인 저도 조선시대 태어났으면 똑같은 짓을 했겠습니다만은 과거의 지식인들은 책을 엄청 읽었습니다. 김덕신 같은 분은 백이제는 1억 1만 3천 번을 읽었어요. 현재에서 11만 3천 번인데 그 외에도 보십시오. 수많은 책을 몇만 번, 뭐 몇만 번씩 읽었습니다. 대단한 전통입니다. 밤에 자다가 발만 걸려도 맹하면 맹자를 줄줄줄줄줄 외울 정도 되겠죠. 예. 예. 여기 보십시오. 그, 뭐, 2만 5천 번, 몇만 번, 몇만 번 쭉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일찍이 선배들, 김덕신이가, 선배들 살펴보니까, 김일성은 한유에 먼저 1천 번 읽고, 윤기열이라는 사람 맹자를 1천 번 읽었다. 노수신은 논어와 두시를 2천 번 읽었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대체로 500독, 300독, 뭐 1000독은 기본이에요. 성경을 1000독을 했다. 뭐 그런 건 참 찾기 힘들겠죠. 예. 예, 맹자는 그 아주 명문을 남긴 사람이기도 합니다. 예. 거천하지 관과하며 입천하지 정리하며 행천하지 대도하며 뭐 이런 아주 훌륭한 그 글을 남긴 사람은 유명합니다. 아주 스케일이 크고 호연지기 또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예. 예, 맹자는 그 공자의 손자 자사의 제자의 제자쯤 됩니다. 공맹이라면은 잘못하면 공자의 친구나 뭐 공자의 후배쯤 아는데 그렇지 않고 공자의 손자의 제자의 제자입니다.
네, 그래서 자사의 계통을 잇기 때문에 아주 자사를 높이 받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 공자의 전통을 직접 이어받았다고 자부심을 갖고 그렇게 활동했던 사람이 됩니다. 네. 네, 맹자 어머니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략하고 맹자는 많은 날을 떠돌았어요. 고향이 추나라, 추에서 태어나서 아주 자그마한 날 태어나서 제나라, 송나라, 추나라, 노나라, 등나라, 양나라 이렇게 또 해서 마지막에 고향 추에 가서 이제 죽고 그렇게 됩니다. 예. 이 당시에는 그 인문 보따리 장사들이 상당히 많던 시기에요. 맹자 당시에 지금 말하면은 프리랜서적 지식인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 강사하는 분들처럼 이곳 저곳 떠돌면서 연봉이나 대우를 좋게 해주면 갑니다. 가는데 맹자나 뭐 공자나 차차 달린 사람 혼자 다니는 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몇십 명, 몇백 명씩을 데리고 다녀요. 이런 이 시기에 있는 사람, 이 시 떠돌던 사람 유색인데 일종의 소피스트였고 차차 달린 사람들 필로소프, 철학자로 이제 이렇게 등극하거나 또 그렇게 평가할 만한 분들입니다. 예. 맹자가 유학할 때는 뒤따르는 수레가 수십 대요. 따르는 사람이 수백 명. 후거 수십성, 종자 수백인.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사람들을 이끌고 맹자가 가면은 수레가 수십 대, 한 대에 다섯 명 잤다 치면, 뭐 열 명, 다섯 명 잤다 치면 최소한 몇백 명 됩니다. 저희 인구들을 그냥 놔두는 게 아니고 먹여 살려야 돼요. 거기 살려야 돼. 밥도 줘야, 밥값, 또 주거비, 또 뭐 간식비도 있어야 되고, 또 책도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들겠죠. 예. 예, 그래서 맹자 양해왕편에 앞에 보면은, 맹자견 양해왕, 왕활, 수 불은칠 이래, 역장유 이리 오국호, 맹자 대활, 왕 화필 완리, 역유 이니의. 예. 맹자가 양나라 해왕을 만났는데 보통 이제 맹자보다 양나라 해왕이 높으면 현우로 읽어야 돼요. 뱉다. 그런데 대체로 우리 선비, 우리 전통에서는 낮게 평가해야 돼. 견우로 해서 견. 견양해왕. 네. 높으면은 현우로 읽어줘야 되죠. 뭐 그건 그렇고 양나라 해왕을 만나 왕이 말하기를 아유, 노인께서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오셨는데 역시 장차 이 오고 우리나라를 이롭게 함이 있겠습니까? 좀 뭔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끌고 왔으면 우리나라 도움이 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러니까 왕이 하는 말이 맹자 하는 말이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겠죠. 어떻게 왕이라는 사람이 이익을 이야기하느냐? 그렇게 어떻게 최고 통치자가 되어서 이익을 이야기하느냐? 역시 인과 의가 있을 뿐이다. 인의. 유교의 주요한 동무 인의 예지할 때 인의. 인의가 있을 뿐이다. 근데 노인 숫자가 있으니까 속기 쉬운데, 노인 숫자는 이 당시 양나라 해왕은 81세입니다. 맹자를 만나고 곧 죽습니다. 거의 뭐 만년이고, 맹자는 53세인데, 노인이란 말을 붙인 거는 존중의 의미입니다. 옛날에 아이고 어르신네 이런 정도입니다. 아이고 어르신네께서 오셨습니까? 이게 노인의 의미예요. 그 노인의 소가 정말 맹자가 90쯤 됐을까 이런 뜻은 아닙니다. 예. 예. 여기 추나라가 어디입니까? 여기에서 나중에 제 나라로 추나라에서 양나라 해양을 만나고 별 재미가 없었어요. 그 이후에 오는 그 아들 왕도 별 뭐 인상도 안 좋고 해서 다시 제 나라 떠납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이제 자기 학설도 이야기하고 그런 기록들 남은 게, 맹자입니다. 예. 다행히 이제 이때 제 나라에는 임치에 직하학궁이 있어요. 직하학궁. 제 나라의 직하학궁은
임체라는 수도는 춘추 전국시대 손꼽힌 대도시로 둘레가 50리, 성문이 13개가 되었는데 여기에 학궁이 지금 말하자면은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처럼 아카데미가 있었어요. 연봉을 많이 주고 이게 구라가 아주 수준이 높은 구라가 높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야기도 하고 자문도 구하고 책도 쓰게 하고 그 인문학자들 낭인 지식인들을 끌어모아서 밥 먹여주고 집 주고 월급 주고 뭐 그런 곳이 있습니다. 임치는 바닷가거든요. 잘 사는데요. 뭐 인천이나 뭐 부산처럼 배가 더 날들고 바닷가라서 주로 조개패자 글자 재물할 때 제자처럼 이런 글자든 주로 저 지역 바다에서 나오는 글자입니다. 그런데 의리할 때 양자가 들어가는 글자 있죠. 이런 글자는 다 중원, 내륙에서 오는 글자, 유목적인 냄새가 있는 글자입니다. 예. 예, 그런 것처럼 학궁이라고 하는데 여기 맹자도 선왕의 대우를 받으면서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예. 이제 제나라지 선왕이라는 사람은 문학 유세 학자들 너무 좋아해서 추연, 순우곤. 아, 순우곤 아주 썰이 강했던 사람이고 맹자보다 선배고 맹자도 여러 면에서 말을 하는 연습, 웅변하는 연습 이런 걸 아마 순우곤한테 많이 배웠을 생각됩니다. 키는 아주 짱탕망한 사람인데 머리도 팍팍 밀고 뭐 그런 사람이라 전해집니다. 예. 예, 당대 섬의 76명에게 모두 같은 지역에서 나란히 대저택을 하사하였고 또 그들을 상대부로 삼았으며 관직에 얽매이거나 정치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토론하게 했다. 그래서 여기에 모여든 사람들이 수백 명에서 1000명을 넘었다. 아주 대단한 날입니다. 그래서 많은 지식인들이 밥 먹여주고 재워주는데 희망을 많이 걸어요. 예. 예, 여기에서 이제 제 백가쟁명의 본원이고 건강한 썰전, 썰전의 본산입니다. 순수한 인문학, 인문과학들이 발전하는 곳입니다. 썰전이라는 게 요즘 TV에도 뭐 썰전 그런 게 있죠. 나와서 자유롭게 이야기한. 썰에 나오는 인물들도 이 당시 태어나서 아마 제 나라 김치의 직화학궁에 가서 뭐 저것, 저런 썰을 풀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성선설인데,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선하다. 이 선언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에 대해서 순자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심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선하게 되는 것은 교정, 고치고 따듬고 일본의 분재 보셨죠, 분재. 분재는 보면 사람이 나무를 철사로 동여매고 가지를 벌리고 어떤 건 잘라주고 늘어뜨리고 해서 정말로 만드는 겁니다. 순자도 그런 쪽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보면 됩니다. 사람이 선하다는 것은 따듬고 만들었다. 어차피 사람끼리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모아놓으면 싸운다. 할퀴고 물어뜯고 시샘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예를 통해서 서로 간에 자기를 자제하고 또 에티켓을 갖추고 예우를 해주고 네, 하도록 해야 된다. 그 예를 주장합니다. 이 예를 이어받으면 더 적극적인 법이 됩니다. 그 제자인 한비자 이쪽에서 이제 법가가 나옵니다. 외재적인 겁니다. 이런 계통이 성악의 계통입니다. 그 인간은 자발적 능동적 힘에 의존해서는 불가능하다. 자제도 하고 규율도 하고 감시도 하고 따듬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완성이 된다. 이에 대해서 맹자가 지키려고 했던 맹자 쪽에서는 인간은 원래 선하다. 악하게 한 거는 누구냐? 정치가 잘못돼서 그렇다. 맹자에 나오는 거는 외부적 요인이 잘못돼서 그런 거다. 원래 선하다. 이런 전통을 이때 심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왕들도 만나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왕나라 해왕 만났을 때도 처음에 뭐가 있을 뿐이다 이렇게 했습니까? 해왕이 이익을 이야기했을 때 인과 의를 이야기했죠. 이게 정치의 기본은 인정, 인과 의. 의짐의 정치와 의리와 정의의 정치를 해야 된다. 네,
그게 기본입니다. 특히 통치할 때 또 사회에서는 그게 필요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여기 보면은 이제 왕량명도 척은지심이라고 하는 게 척달지심을 했죠. 그 척은지심 같은 거, 인간이 뭔가 남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좀 불행한 걸 보면은 너무 가슴 아파하고 구해주고 싶은 마음,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 언젠가 몇 년 전인가 한국의 어선이 가라앉는데 중국 어선이 구해주지도 않고 도망가고 뭐 그런 적 있었습니까? 그런 적 있었습니까? 그 어떤 기자가 하는 말이 한국에서도 맹자의 이런 부분을 좀 인용해라. 왜? 당신들 나라에 저런 척은지심이라는 건 맹자가 말한 게 있지 않냐. 어떻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도 구해주지도 않고 도망을 가느냐. 그게 사람이 할 도리냐 하는 것을 신문사 사설로 써서 이야기하는 게 훨씬 좋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한 분도 있었어요. 기자 어떤 분이.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인간은 타인의 슬픔을 무시하는 모른 척 할 수가 없다. 그것은 동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이제 막 발걸음을 뗀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기 직전의 상황을 목격했다 치자. 그것을 본 사람은 그 아이를 구하기에 우물에 달려들 것이다. 그 순간에 드는 마음은 아이의 부모와 친분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위한 것도 아니다. 뭐 등등등등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비유를 드는 것은 왕을 훈계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왕을 훈계시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백성들이 그 나빠지 원래 선한데 악화하게 되는 것은 부리는 사람 쪽의 문제지 지배하는 쪽이 정치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 덕목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단서로서 인의 단서로서 척은지심, 아주 척은히 하는 것, 척은히 하는 것. 왕량명 쯤에 오면은 그 대학문이라고 하는 대학에 대해서 그 이제 자기 이야기를 풀어놓은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그것도 그 제자들이 기록을 한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훌륭한 사람이라 하는 것은 대인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냐? 남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할 수 있고 식물들이 예컨대 동물들이 아파해도 크기에 동정심을 낼 수 있고, 그러니까 생명 일반이 아파할 때 다 같이 아파할 수 있는 게라는 거예요. 제가 왕량명 이야기할 때도 불인지심, 시비지심, 그 남들이 아파하는데 느낌이 없는 사람은 불인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시비지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것처럼 척은지심에 대한 이제 이야기, 척은지심을 키워가면은 완성되는 게 인이란 덕목인데, 그 다음에 이제 맹자에서는 의가 나옵니다. 의. 의는, 수호지심. 수호지심. 부끄러워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이것을 길러가면은 의가 완성된다. 다음에 예는 사양지심. 뭔가 양보하고 사양하는 그런 마음을 누구나 갖고 있는데, 그것을 잘 길러주면은 그 예의 덕목이 완성될 수 있다. 다음에 인의 예지의 지. 지는 시비지심. 시비지심을 옳고 그름을 분별할 마음을 잘 키우면은 그 지가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데 맹자가 하는 이야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금을 너무 거두니까 먹고 살기 힘들다. 그 자기 부모도 숨길 줄 모르고 다 버리고 도망갈 지경되고 이러면 마음에 싹이 있어도 다 이 싹을 밟아버리고 없애는 것 똑같다. 이런 마음들을 잘 길러주는 게 통치자의 몫이 아닌가 해서 성선이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그게 이제 뭐 순수한 윤리학설이라기보다는 정치와 관계 속에서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왕들이 왕노릇 제대로 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 부분에 이야기를 한 거죠. 예. 예. 맹제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성선설인데, 성선설을 꺼내므로써 권력자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이 부분을 좀 이야기하고 싶던 거예요. 단순히 인간의 선을 주장해 성선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착한 인간들을 정치로 제발 버려놓지 말라, 망쳐놓지 말라, 이런 뜻을 이야기한 겁니다. 대단한 이의제이기도 합니다. 성선설 이야기한 부분. 예. 그런 이제 맹자에서 우리가 좀, 염두에 두어야 될 건, 이 양명하고 통하는 겁니다. 자기 자력, 자기 자력 주체를 확립하라. 빌붙는 거, 될 때도 되라고 포기하는 것을 배제시키는 겁니다. 빌붙는 정신, 저게 이제 양미하기 싫어하는 겁니다. 어디에 빌붙는 거? 물론 권력에 빌붙는 것도 빌붙는 겁니다. 어떤 이론에 기대는 것도 빌붙는 거예요. 학설에 다 기대어서 마치 그 학설이 자기인 양 동일치하면서 살살 피해 다니는 그 꼴을 양미하기에서 못 봐요. 특히 양미하 리버럴한 진보적인 쪽에서는 그런 걸 못 봅니다. 글이 텍스트가 아니고 너 자신이 텍스트인데 왜 그렇게 기대? 글들은 각주에 불과하다. 그런 정신들도 당당하게 맹자에 살아있습니다. 빌붙지 마라. 예. 다솔 조당 스님이 그분 밑에서 이제 열심히 수행했던 어떤 분이 하는 말씀이 처음에 딱 만났는데, 그 비굴한 마음, 빌붙는 마음을 갖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를 하셨대요. 예. 어디에 기대는 마음을 없애라. 그게 뭐 사람이 살다 보면 돈에도 기대고 선생한테도 기대고 부모한테도 기대는데 이 빌붙는 정신, 그게 아까 제가 조명정신, 지을조 목숨명, 그게 왕량명 제자 중에서 조명정신을 이야기한 사람이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어디에도 빌붙지 않습니다. 타고난 사주팔자에 기대지 않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만들어 가겠다. 말하자면 내 팔자를 내가 고치겠다는 거예요. 팔자도 뜯어 고치겠다. 그게 보면은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별자리가 막 그래. 별자리가 다 뭐 무너지는 것을 꿈속에서 떠받쳐서 땀을 흘리가면 떠받치고 하늘 땅이 무너지고 그러지는 걸 떠받치고 별자리가 그래 떠받치면서 다시 손으로 질서를 탁 잡아놓는 겁니다. 야, 중국에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我是 중국人 하는, 나는 중국인이야. 그리고 우주의 중심이고 우리가 뭘 만들어가. 잘못 들으면 기분이 나쁠 부분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국에는 이게 성선설의 전통에서 누구에도 기죽지 않고 어디에도 기대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나를 만들어 가겠다. 모든 건 내 책임이고 내가 이루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중국판, 동양판 오디세우스, 저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끝까지 이성적으로 신에 기대지 않고 이겨서 돌아오는 오디세이 같은 그런 전통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게 그런 발언지도 맹자 쪽에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맹자를 그냥 넘어갔는데 이분을 일부러 말씀드린 겁니다. 뭐 왕량명도 이런 아주 줄기찬 용기 있는 이런 전통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기대지 마라. 텍스트에도 기대지 말고 홀로 우뚝 서서 자기가 텍스트가 되고 자기가 원본이 되고 주인공이 되어 살아라. 뭐 그런 정신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혁명을 시연한 게 있습니다. 양명학자들 중에도 일본 양명학에도 혁명을 주도해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시오 추사이, 내일 이야기할 건 다음 시간에. 오시오 추사이가 인민들이 너무 세금을 많이, 고통을 받으면 흉년이 왔어요. 그 곡식을 좀 나눠주면 좋은데 정부에 안 나눠줘요. 그 몇백 명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도 나중에 자결합니다. 예. 그런 혁명의 사상. 근데 이런 혁명 사상은 일본 같은 통하지 않습니다. 사무라이 사회에서 혁명의 사상 책을 읽는다 밑에서 노겠죠. 노 땡큐겠죠. 그래서 맹자책이 실린 배가 들어온다 하면 그 불태워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혁명 같은 사상을 그래서 맹자를 실어했습니다. 맹자를 애독한 나라는 조선시대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이에요.
정말 철저하게 읽었어요. 철저하게 읽었어요. 예. 그리고 조선시대를 지탱한 정신은 어떻게 보면 맹자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북한 같은 경우도 어떤 학자는 맹자 사상에 투철하다 이렇게 이야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체 사상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위험한 선동의 책으로 악명 높았는데, 예, 마치 루소의 사회 계약론, 루소의 사회 계약론도 이게 개인과 국가의 계약이다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삐딱한 사상을 이야기한 데에서 좀 그 나쁘게 그 나쁜 책으로 그 폄하되기도 하는, 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처럼 맹자책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십시오. 민의의 우선. 백성들, 민본주의라 그러죠. 이런 사상은 왕량명에 살아있습니다. 어디에 살아있습니까? 사민평론론도 있고요. 또 누구나, 예, 망가 성인론도 있고, 거기에 바탕이 있어요. 예. 거기에 바탕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천부인권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권한, 권리를 타고났다. 그것을 그 덕성에서 구하는, 예, 이런 부분도 양명하고 연결 다 되어 갑니다. 예. 예, 인간의 본성은 이제 선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이처럼 혼탁한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왕과 관료들이 닭보다도 더 멍청하다. 닭대가리다. 이런 말입니다. 뭐 어디서 많이 들어본냐, 닭대가리. 닭머리다. 그보다도 멍청하다. 그래서 닭은 계란과 고기를 주지만 이것들은 아주 그냥 무능의 극치요. 뭐 제가 좀 말을 비틀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일본에서 아주 잘 팔리는 책에서 맹자를 이렇게 이야기한 걸 제가 좀 인용을 한 겁니다. 맹자책에서 맹자책에서 이제 뚜렷하게 드러나 있는 것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합니다. 유교는 이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유교를 하면은, 불교에는 삼법인, 사법인 있지 않습니까? 삼법인, 사법인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 정도 불교 헌법의 1조, 2조, 3조, 4조라고 할 만큼, 불교하면은 재행무상, 재범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 하는, 무와 고, 이런 문제들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처럼 유교에서는 수진제가 치국경천하 이전통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양명도 똑같고, 추자도 똑같습니다. 요 말들은 얘기 속에는 대학에 나오고, 맹자가 일단 중시했습니다. 당나라 말 되면 한유가 불교를 비판할 때 이 논조를 다시 가져옵니다. 유교가 부흥되거나 유교가 다시 떠오를 때는 마지막 기대는 곳이 대학 같은 경전까지 나갑니다. 대학 중용, 또 논은 맹자인데 그 중에서 대학의 기대입니다. 청나라 마지막 황제는 지금 뭐 망해가는데도 대학을 읽고 있었어요. 대학을 읽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추자도 죽기 며칠 전까지 대학 장구를 고치고 있었다. 그렇죠. 그야말로 대학과 중용 이런 사서들은 중국인들의 의식 속에는 펄벅 여사가 쓴 대지처럼 중국인들의 사유구조에서 대지와 같은 존재다. 그래서 펄벅의 그 어떤 노인이 나오죠.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만 손자들 보고 너 책을 사서를 읽느냐, 꼭 사서를 읽어라 이렇게 강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식이 땅을 팔라니까 이놈아 땅을 팔리면 어떡하냐, 땅에 팔면 너는 기댈 데가 없다. 마치 중국인이 돼지처럼 사서는 돼지라고 볼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학은 그 통치 이념과 그 국가와 사회가 살아갈 이념의 틀, 어젠더와 로드맵, 액션 플랜을 명확하게 제시하는 책이 대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 당나라 말기에 한유가 다시 들고 나옵니다. 이전에 대학 중용이 다시 나와요. 다시 나옵니다. 북송대에는 북송의 유학자가 주 텍스트로 썼고,
남성의 주자가 분장 보완합니다. 왜? 도통을 세우기 위해서. 도통. 남성도 불안했습니다. 남성이란 시기는 북송에서 넓었던 게 남성으로 쭈그러들죠. 그래서 물론 주자의 그 친구가 대종거스님이에요. 대종거스님도 주전론자입니다. 북방 쳐들어서 싸우자. 스님이 싸우자 한 스님이에요. 싸우자 했어요. 그 점에서 이제 주자도 북방 그 요나라 금나라 대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같은 걸 중시할 수밖에 없어요. 왜? 수신도 되고 치국도 하고 수신에서 치국 경천학까지 이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그런 기본 의식이 있었던 겁니다. 명나라 중엽에 왕량미 다시 중시해요. 중시해요. 그리고 조선 일본에서 일반적으로 다 중시합니다. 수신제가 치평천학. 참고로 이건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텍스트도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주자학에서도 이렇게 읽는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에 뭘 읽습니까? 대학 있고 다음에 논어 있죠. 그 다음에요? 맹자, 다음에 중용을 씁니다. 왜 그런가? 불교와 도가의 대결의식이 숨어있기도 하고요. 저게 송나라식의 텍스트를 저렇게 짤 때 아마 대학에도 그렇고 종교기관에도 그렇고 교재를 뭐부터 읽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 그렇게 읽습니까? 하면 또 이유가 다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있죠? 아마 교양대학 같은 데도 그렇게 처음에 뭘 읽히고 다음에 뭐 이렇게 요 다음 뭐가 있고 그렇게 있을 겁니다. 중요한 이유가 주자가 이렇게 정한 겁니다. 주자가 맹자로 받은 주자가 그 참 고마운 분이죠. 맹자가 그렇게 흐리흐미하게 잊혀져 갔던 맹자를 다시 도통의 반열에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올려놔요. 맹자 책은 낮은 단계에 있는 것도 사서 속에 탁 집어넣습니다. 자, 우선 봅시다. 대학 중용은, 대학은 수신제가 치국 평천학. 그야말로 유교의 이념을 제자, 왕량미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논쟁을 시작할 때는 꼭 대학의 구절로부터 시작해요. 묘합니다. 성의, 정심, 경물치지, 요 구절을 붙듭니다. 명나라 때는 경물, 격자할 때 격자와 물건할 때 물자, 경물에 대한 해석이 72가가 있었다. 72가가 해석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다르게 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주자가 하는 방식, 왕량명이 하는 방식 아주 표본적인 거죠. 표본적인 건데 대학을 처음에 내세운 것은 유학의 어젠다를 제시하는 하는 것이고, 그럼 논어가 왜 다음에 오느냐? 유교가 제시했던 이념들이 유교가 제시했던 이념들이 공자가 이끌던 무리 또 공자가 살았던 삶 속에 어떻게 투영이 되었고 어떤 식으로 실천이 되고 있었는가? 이념이 프랙티스 실천 차원에 어떻게 영위가 되고 있었는가를 여실하게 볼 수 있는 논어라고 생각해서 따끈따끈한 공자의 목소리와 또 주변사의 관계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볼 수 있다 해서 논어를 두 번째 올려놓는 겁니다. 실제 논어는 이류의 책입니다. 이류. 인류가 아니었어요. 인류 책은 시경, 서경, 역경, 춘추, 예기 이게 인류의 책입니다. 그 중에도 그 책, 바이벌하는 책은 서경할 때 서입니다. 서경, 서. 그런데 그런 이류의 책이 인류 책으로 이래 올라오는 데는 송나라 시대 때 학자들의 역할이 큽니다. 흐릿한 책들 다시 끌어올려서 저렇게 높입니다. 그 다음에 맹자. 요 맹자에는 성승놀 같은 것도 있지만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단을 배척하는 정신이 들어있습니다. 묵자, 겸해주의. 내 아버지, 네 아버지 구분 없이 똑같이 사랑하자. 내 마누라, 네 마누라 구분 없이 똑같이 사랑하자. 이게 말이 됩니까?
내 새끼, 네 새끼 구분을 똑같이 사랑하자. 내 제자, 네 제자 구분을 똑같이 사랑하자. 박해주의식이 모습이 있습니다. 박해주의. 유교로 보면 유교는 별입니다. 차별이에요. 차별. 차별적으로 이렇게 사랑해가는 전통인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도 양주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묵자는 그렇고 양주는 정말 이기주의입니다. 나라에 도움이 되니까 겨드랑이 털 하나 좀 뽑아줄래? No, no, thank you. 내가 왜 뽑아줘? 나는 내 목숨이 중요하고 내 몸이 중요해. 나는 죽어도 타자, 남들 위해 일하지 않고 나 자신을 위해 살겠다. 철저한 이기주의입니다. 유교는 중간쯤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양주무리의 이기주의자와 묵자무리의 박해주의를 배척하고 원근법적인 사랑, 거기에 중간 절충지대로 절충은 융통성을 가지며 절충하는 탄력성 있는 유교의 별의 차별 차등적 사랑, 이제 이것을 존중하는 것이 이제 맹자인데 유가가 일반이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이단을 배척하는 이런 확관 정신이 있어서 송나라 때에는 불교나 도교의 대항 의식을 키우기 위해서 맹자가 세 번째 온 겁니다. 이런 틀등 이유가 다 있습니다. 다음에 중용이 온 것은 유교의 불교의 유식이라든가 대성기신론 뭐 이런 것처럼 마지막 형이상학적 완성입니다. 마무리 어려워요. 중용이 어려워요. 그 사물의 본질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요 사이에 이제 맹자가 당당하게 위치해 있습니다. 참고로 노모가 등장하는 게 한나라 때 등장을 하죠. 노노가 그 위에 대학 중용도 뒤에 자꾸 등장이 옵니다. 이렇게 등장이 옵니다. 원래는 요 정도가 중요한 책이었고 나머지 요 위에 다른 책들은 이류의 책들이 인류의 책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아, 멋지죠. 저런 걸 생각하면 참 재미있어요. 아마 불교에서도 어떤 중요한 텍스트가 이렇게 새로 등장해 오는 그런 광경도 있을 겁니다. 네. 이 맹자 성선설 강의는 여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